참고로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캡티바 차량이고요, 2.0 LT 7인승 차량입니다. 2012년식 20만 6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진주펄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릴, 널찍한 그릴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아래 안개등까지 뭐 장기수나 뭐 백화현상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잔먼지가 좀 있어요. 잔먼지는 있으나 문콕이나 막 뭐 벗겨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 있고, 힐 미세한 잔기스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70% 정도 남아 있고, 힐 뒤쪽에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잔먼지가 옥상에 세워놔서 그런지 좀 잔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후면부 보시면 되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올리면 이렇게 의자가 생겨요. 그래서 7인승으로 바로 탈바꿈하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짐 같은 거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네, 이렇게 공구 들어가 있고, 여기 삼각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그래도 키로수가 많은데 관리 상태는 괜찮네요. 외관은. 그리고 테일램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라인 찍어주시면 캐릭터 라인 뭐 전기스나 뭐 까진 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로 돼 있어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시동 소리 좋고요. 여기 이제 키로수 보시면 20만 6326km 탄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선팅지가 고루고루 알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제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어컨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이륜이랑 사륜 바뀐 거, 미끄럼 방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CD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 다 떠요. 그래서 보시고 지금 차가운 바람으로 했는데 네, 찬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고, 또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하면 뜨거운 바람이 바로 나오는 확실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여기 콘솔박스, 네,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실질적인 부분이요. 좀 보시면 찢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네. 이쪽에 좀 자국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은 남아있네요. 네.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바로 에어컨이 켜지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프리 기능, 모드 버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키로수,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아요. 네, 관리 상태가 좋고 견적비를 다 봐놓은 차량이라서 그냥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름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기름도 이 정도 들어있어서, 네, 그냥 타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고, 수동이고요.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진짜 좋아요. 좋고, 네,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류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다 경정비를 이렇게 봐놔서 깔끔하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 내려서 쭉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쉐보레 캡티바 차량이고요. 2.0 2륜 7인승 차량입니다. 2012년식 20만 6천 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